이런순의 나의 첫 아들이라는 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요. 이 조선의 여류 시인 헌안선언이 있죠. 헌안선언은 여러분 그 허균의 누이였고요. 허균 아시죠? 홍길동자를 쓴. 그리고 정말 유명한 또 여류 시인입니다. 대단한 시인이죠. 곡자. 여러분 곡자가 무슨 곡자인지 아시죠? 곡. 울곡자, 울곡자. 우리 곡한단 말 들어보셨어요? 에고, 에고 이게 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울곡자는 재밌는 게 개견자에다가요 입구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울곡자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우는 게 아니에요. 개들이 우는 거예요, 개들이. 거기서 온 거예요. 맞지 않나요? 개견자에다가 입구자니까. 근데 이게 사람으로 간 건데 아들을 운다. 뭐 지극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 운다는 게 뭐겠어요? 아들을 잃고 운다. 헌안선언은 실제로 한 우리 나이로 한 26, 7살밖에 안 돼서 죽었어요. 정말 일찍 죽은 거죠. 그렇죠? 일찍 죽었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 뭡니까? 강원도 강릉에 가면 헌안선언 생가가 있어요. 가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헌안선언 생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면 되고 이 헌안선언이라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우한 삶을 살았던 그런 그 여인이죠. 헌안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양반댁 교수였죠. 헌안선언은 양반댁 교수였는데 이 헌안선언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해요. 헌안선언이 쓴 한시들도 많고요. 또 헌안선언이 쓴 뭐 시들도 있고요. 시들 여러 시들도 있고 또 헌안선언이 쓴 가사도 있어요. 가사 여러 가사도 썼고 참 옛날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똑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죠? 어린 헌안선언이 5살 때 시를 써요. 근데 그것도 그냥 시가 아니라 도교 있죠. 도교. 도교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시를 써요. 믿어집니까?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김시습 같은 경우는 뭐 3살에 시를 썼다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어쨌든 헌안선언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쓴 그런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단 이거 읽고라도 설명할까 설명할게요. 건연 상해녀 이렇게 나왔죠. 한자 보면 건연이 작년을 건연이라고. 아니 이해가세요? 지나가네니까 작년에 상 뭡니까 이렇다는 거죠. 애녀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금년에 상해자예요. 올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해석되죠? 애 광릉토 슬프고 슬픈 광릉 땅이요. 광릉 땅이요. 쌍분 상대기. 쌍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자가 여러분 무덤 분자예요. 무덤 분자. 무덤 분자라고 해요. 분이라는 게 무덤 분자입니다. 그래서 쌍분이니까 뭐예요? 두 무덤이 상, 서로 대한다. 일어날 기짜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민생님, 그 해서 그냥 우리말로 볼게요. 이게 한자가 어려우니까. 백양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고, 도깨비 불은 숲속에서 번쩍인다. 지전으로, 지전, 종이돈이에요, 종이돈. 지전이라고 그래요. 너희 혼을 부르고 너희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너희들 남매 혼은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노르리. 비록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리오. 황제 노래를 부질없이 부르며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이도다. 어때요, 여러분, 시 보니까. 상당히 슬프죠? 자기의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이제 아들의 죽음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요 아내를 잃은 것도 물론 슬프겠지만요 아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훨씬 높대요.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뭐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도 하지만 문제가 나오죠. 헌안선언 황진이 임해창 조선시대 3대 여류시인 그러면 이 매창공원은 저희 그때 강순구 목사님도 부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해설도 막 시도 해설도 시비 해설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대단하죠. 이 매창이라는 이와우 흑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느라 이런 시 있잖아요. 상당히 잘 쓴. 그래서 27세에 죽어요. 헌안선언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누구냐면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안은
넘겨볼까요? 5대째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과의 극제 문벌 집안이었고요. 이 김성립은 신혼 초기부터 뭐 10년 동안 과거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과거의 급제하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그 급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김성립과 헌안설원의 사이는 상당히 신혼 초부터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헌안설원은 딸과 아들 낳는데 딸이 먼저 죽고 다음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과 사회의 여성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승화시켰다라는 것에 승화 올라가게 만든 거거든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sublimation. 써보세요. sublimation. 승화. 승화란 말을 알아두셔야 시를 공부하시려면.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에 보면 나오죠. 얇은 사 그 보이 적어서 나빌레라, 그렇죠. 하얀 국가는 보이 적어서 나빌레라 이야기하면서 세사에 시달려도, 어디서 볼까요?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처럼 승무용으로 나오죠. 양양에 가면 조지 문학관 있어요. 양양에 가보신 분 꼭 거기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 조지 문학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승무 탁시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수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작품 속에다가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헌안설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려면 이 헌안설원 생각이 어디에 있다면 강릉에 있어요. 강릉, 강원도 강릉에 있으니까 이 강릉에 가셔서 이 반드시 이 헌안설원 생각을 또 가보시고요. 거기에 뭐 해설사들이 막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 독자 그리고 헌안설원 동상이 거기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헌안설원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의 밑에 보면 이 곡자라는 시가 한자하고 우리말로 써져 있어요. 실제로 가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는 이런 어떤 내용들 좀 알고 보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건 달라요. 그런 의미들을 좀 맥락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벤 존슨의 On My Person이라고 해서 나의 첫 아들에 관하여. 여기서 on이라는 것은요, 뭔마에 관하여라고 써요. 뭔마에 관하여. 뭔마 위에가 아니에요. 알겠죠? On My Person. 나의 첫 아들에 관하여. 페어웨어. 잘 가라. 페어웨어. Do child of my right hand and joy. 여기서 do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Do. 이거 좀 설명할게요. Do thy time. 이게 뭔 소리냐면 너를 너의 것. 여러분 you yours 모르는 분 계세요? 이 중에 you yours. 네? 이거 다 아시죠? 네, 중학교 다 배웠잖아요. I, my, me, mine 할 때 이거를 옛날 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옛날 말. 옛날 말. 옛날 말. 셰익스피어 그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미오 그 줄리엣이 로미오한테 딱 그래요. 로미오 웰포 알트도 로미오. 웰포 알트도 로미오. 이렇게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을 해도요. 지금도 이게 이제 요즘 말로 Why are you Romeo? Why are you Romeo?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근데 Why are you Romeo 하면 멋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Wherefore Art도 로미오라고. 자, Wherefore는 Why예요? Art는 I예요. 예술 아니일 때는 Do가 유예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Wherefore Art도 로미오가 있어 보여요. Why are you Romeo가 있어 보여요. Wherefore Art도 로미오가 있어 보이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정말 명작이죠. 어떤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못 읽어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Wherefore art thou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Deny thy father, refuse thy name. 그대의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대의 이름을 거절하세요. 당신과 내가 못 만나는 것은 몬테규가와 그렇죠, 몬테규가 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집안의 그 어떤
원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알트나 도가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다시 보세요. 그래서 farewell 안녕, do you child of my ride 내 오른손과 조이가 기쁨이잖아. 기쁨의 아이요. 해석돼요? do child니까 do는 you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ou 너는 오른손과 기쁨의 아이라는 거죠. My sin. 이 sin은 도덕적 죄라고 쓰세요. 도덕적인 죄를 sin이라고. 자, 도덕적인 죄 있잖아요. 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법적인 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적인 죄. crime이라고 해요. crime. 이 crime는 법적인 죄 있잖아요. 그걸 crime이라고 하고 그냥 도덕적인 죄는 sin이라고 한다. 내가 얘를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그건 sin이라. 그 마음을 가진 거니까. 근데 얘를 때렸어. 크라임. 이해가요? 짠. 나의 도덕적인 죄는 너무나 많은 희망이었어. 너에 대해서. Loved boy. 사랑하는 소년. 7 years. 7년을 아까 도는 유라고 했죠. 기억나요? 도가 유라고 했잖아요. 너는 were lent to me. 나에게 빌려줬다는. 이 WERT는 WERE예요. 그걸 옛날 말로 쓴 겁니다. 넌 나에게 빌려줬고 I D pay. 나는 너를 갚는다. 이 pay는 갚다는 뜻이죠. 그렇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쭉 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뭐 영어까지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나의 처자들 잘 가거라 넌 내 오른손과 환희의 아이여. 그렇죠? 내 죄는 내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소년아. 7년을 너는 내게 빌려줬고 나는 너를 갚는다. 내 운명의 강요당에 심판의 날에 오 지금 내가 모든 부상을 잃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부러워해야 할 상태를 탄식하는 것일까? 그처럼 일찍 도피한 것을 세계의 그리고 육체의 분노를 그리고 다른 비참이 아니라도 노령을 평화로이 쉬어라. 그의 최상의 시편이 누워있다. 그를 위해 앞으로는 그의 모든 맹세는 이러하리라. 결코 사랑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라. 제가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이 벤 존슨은 1972년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태어나요. 웨스트민스터가 사원 유명하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웨스트민스터 학교 졸업하고 연구 활동을 했고 22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이 죽었어요.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자식의 죽음을 잊으려고 해서 이제 하지만 수치할 수가 없죠. 헌한 선언의 곡자와 이 벤 존슨의 나의 첫째 두 아들이 모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했고요. 이 헌한 선언은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인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묘사했어요. 여러분 그 Tears in Heaven이라는 팝송 혹시 아세요? Tears in Heaven. 모르세요? 이게 에릭 크랩튼이 부른 노래인데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천국의 눈물인데 이것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거예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in heaven? 아가야, 너는 내가 천국에서 너를 바라본다, 너를 만나면 너는 내 이름을 알겠느냐? Would you be the same? 너는 천국에서 만나도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가겠느냐? 하면서 한 노래가 이 Tears in Heaven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에도 보면 김현승의 눈물, 김광균의 은수저, 정지용의 뭐죠? 유리창. 이런 시들이 다 보여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입니다. 자, 눈물 누구라고요? 김현승. 은수저 누구라고요? 김광균. 유리창 누구라고요? 정지용. 걸출한다 시인들이죠.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은수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이가 숟가락을 벗고 있는데 숟가락만 있고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둥이. 그걸 슬퍼한 거고 유리창은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안에서 아무리 그 입김을 불어도 밖으로 가야 한가요? 안 가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 벤 존슨은 내 죄는 너에게 너무나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나 친한 사람을 잃는 슬픔을 참척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이 곡자는 어머니로서의 심정이고 나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서 벤 존슨 남자니까 또 곡자에서는 이런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정적으로 묘사했죠.
근데 상당히 억제하고 있죠. 이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정지용의 시에도 보면 이렇게 억제하는 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정지용이 유리창에서 아주 멋있는 구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워, 슬프죠? 이 슬픔을 중화시키는 거, 황홀한. 뭔 말 이해가세요? 우리가 김영랑의 시 중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보면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이런 게 있거든요. 365일 동안 다 울면 살겠다는 거예요. 모란이 져버리면 완전히 감정적이잖아요. 근데 외롭다 했는데 황홀한으로 밝은 말 쓰면서 이걸 중화시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주지시라는 게 있고 주정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정시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고 주지시는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주지시 근데 약간 이 뭡니까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는 주지시에 가깝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시 종종 나왔죠. 감각적 이미지와 절제된 여기서 그 뭡니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시에서 기가 막힌 시 표현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시에서 물먹은 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혹시 아세요? 정지용의 유리창에 보면 물먹은 별은 뭐냐면 실제로 별이 물먹은 게 아니라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슬퍼요. 슬퍼서 눈물을 막 엄청나게 흘려. 눈물을 흘린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별이었대요. 물이 먹은 것처럼 보인다. 하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먹은 별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 저는 정지용의 유리창 보면 정말 정지용 대단한 시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물먹은 별이 어떻게 바뀌냐? 보석처럼 바뀐다고. 보석처럼 바뀐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한국에서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정지용 시인 유리창 이야기했고요. 김현승 정지용 김광진도 있고요. 이 유리창은 이승과 저승을 가름하는 장벽이에요.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창 안쪽이 이승이라고 한다면 유리창 밖은 저승이겠죠. 그래서 정지용은 유리창에 슬픈 눈물이 어른거리고 눈물은 별의 전이돼 옮겨가. 전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전이. 한자로 써보세요. 이거 한자로 이렇게 써요. 영어로 이거 아셔야 하는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그럼 트랜스퍼 하면 갈아탄다는 거 말고 있죠. You can transport to an orange number three line. 오렌지색 3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이, 암세포가 전이 됐다 들어보셨어요? 암세포가 갈아타는 거예요. 간에서 위로, 위에서 뭐 허파로 갈아타.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게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먹은 별이 되고 정지용은 이 시에서 물먹은 별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마지막에 시인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찢어진 채로 아도는 산새처럼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시도 이제 슬픔을 이제 토로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참으려고 하는 표정이 보이죠. 이 김광규는 은수죠. 또 김현승의 눈물도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고 에릭 크랩턴이라고 써놨잖아요. Tears in Heaven.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노래고요. 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슬픔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잃은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엇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워싱턴 어빙의 그 스케치북과 그 다음에 립밤잉크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그 도현명도 이야기했고 워싱턴 어빙의 스케치북 꼭 읽어보시고요. 이거 안 읽어보신 분은. 두 번째는 이백의 시인 횡론한 푸시킨의 사진 그대로 속일지라도 이 동서양의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안설원의 독자 아들을 슬퍼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이 벤 존슨의 나의 첫 아들 이런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도 여러분이 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헌안설원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정말 남편이 이제 정말 그
로 인해서 막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품들도 보고, 또 아까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또 캐플리카와 몬테규의 가의 어떤 원한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라고 하는 건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비교문학을 한 이유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 마지막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 작품을 이제 논문을 끝내냐면, 연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끝내요. 연어. 연어가 바다로 막 나가죠. 바다로 나가잖아요 처음에. 근데 알을 낳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오죠. 그러지 않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소본능이라고. 기소본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문학을 공부한다. 영문학은 외국문학이에요. 외국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말을 좀 더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했거든요. 외국문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춘향전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존 스타인백이라는 작가의 뭐 그 진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진주. 이 진주라는 작품을 통해서 불교의 공사상 뭐 이런 걸 또 연구할 수도 있고요.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연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만 더 이야기하면 맥베스라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 보면, 이 맥베스가 마녀들의 말을 듣고, 마녀들이 당신이 왕이 될 거다, 맥베스에게 이 말을 듣고 누굴 죽여요? 덩커낭을 죽여요. 이 맥베스가 덩커낭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살해해. 자기 아내와 함께 살해해. 살해하고 나서 결국은 덩커낭이 죽고, 맥베스는 죄책감에 빠지고, 아내는 벼랑에 떨어져 죽어요. 자기 죄에 대한 어떤 회개심 때문에. 근데 그때 맥베스가 그런 말 하거든요.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맥베스가 이야기했지만, 그 맥베스가 아내를 보고 이야기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죠. 그러면 안 죽어요?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ld.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죽음의 소식이 와요.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creeps in this pad pace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하루하루가 느릿느리 기억한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가 왜 대단하냐? 죽음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표현한다.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ull the way to dusty death.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Out, out, brick candle.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er.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a walking shadow. 걸어다니는 그림자.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서툰 영국 배우. 이 표현 멋지지 않습니까? 이때 poor는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툴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영국 배우가 아니에요. 우린 서툰 영국 배우라고. Destroys and presses out upon the stage and then is no more. 무대 밖에서 거듭거리다가 애태워버리는 Full of sound and purely signifying nothing. 헛소리와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여러분 이거 딱 뭐 생각나요? Signifying nothing은 뭐 생각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뭐예요? 더덥다. 인생 무상 아니에요?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과 서양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무슨 공사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것도 논문을 쓴 적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이런 그 맥베스에 나타난 공사상. 저는 이제 비교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벌써 90분 다 돼가는데, 이렇게 이제 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저는 이런 주제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백 개 있어요. 수백 개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지금 거의 제가 3년 가깝게 해석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여튼 주소없이 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질문이나 좀 들으시면서 좀 느낀 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김명기 목사님. 네. 한 말씀 하시네요. 아주 뭐 저 여러가지 감사하고 그 동양이나 서양의 이 시를 적을 때 사람들이 그 문서를 참고해서 적은 건 아닌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소하고 변할 부분인데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낸다는 부분에서 특히 그 뭔가 이게 인생의 그 이 슬픔이잖아요. 슬픔. 네. 슬픔을 이제 슬픔을 지금 뭐 거의 다 슬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시인들은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에 끝이 있는데 조금 그 이 시를 적을 때 이거는 이쪽으로 듭니다. 시를 적을 때 그 슬픔 그 자체를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 좋으신지 안 그러면 연습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정면에 따라서 전전한 부분이 그게 좋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그 이게 예를 들면 애가 죽었다 네? 그 애가 죽었다 울었다 밤새 울었다 끝이에요 끝이잖아요 애잔하잖아요 애잔해 시의 그 감정을 알게 되죠 근데 뭐 조금 이 가설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 건 안 되겠지만 뭐 또 다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 찾아본다든지 이건 이제 어느 시가 더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람마다 아까 또 제가 주지시와 주정시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 시를 주정적으로 막 감정을 토해내는 스타일로 쓰는 시인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김영란 같은 시를 예로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와 나비라든지 이런 작품 보면 되게 억압해서 쓰거든요. 내 감정들 막 슬프거나 이렇다고 해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압해서 주지시의 전통으로 쓰는 시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모든 것을 이제 다 막 이렇게 드러내는 시보다는 저는 이제 약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 물 먹은 별이 박힌다든 보석처럼 박힌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좀더 더 절제하는 어떤 미학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그것이 완전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성향의 차이인데 절제 미학이 좀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목사님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조선 국기관 출천에서 하고요.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몇 가지 결정 말았는데요. 이몽룡 씨 그 금중미주 천인열 역을 저도 다 외웠었는데 네. 이것이 또 여기하고 이렇게 200하고 연결되는 건 처음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그 김현승의 눈물도 자식에도 했던 시다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저런 옥토에 떨어지고는 눈물이 고자 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들의 죽음을 했던 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거 생각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근데 그것도 맞죠. 원래 김현승 자체가 기독교적인 전통이니까. 네. 근데 아예 자체가 또 맞죠. 근데 좀 원하는 것은 그 교수님께 이제 쓰신 책이랄지 그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 그래. 가서 좀 구입 좀 하려고. 예, 아니 뭐 제 책은 하도 많고 그 제 책은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뭐지 검색을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책을 한 5권을 썼어요. 네, 공부가 네.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2020년에 썼어요. 문학과 관련해서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문학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문학에 대한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옥봉이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 사랑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옥봉의 칠원 절구에 여기 다 나오는 근래 안부 문녀와 요즘 당신의 안부가 어떤지를 묻습니다. 월도 사창 첩한다. 달이 신첩이 있는 곳에 비치니 신첩은 한이 많습니다. 첩한다. 한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약사 몽원 행유죠. 만약에 꿈속에 영혼이 그림자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꿈속에 영혼에는 발자취가 없는 거 아시죠? 영혼은 발자국이 없어요. 발자취가 있다고 한다면 문전 성로 반성상 그대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반쯤은 노래가 되었을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꿈속의 영혼이 내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꿈속의 영혼의 발자취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이 반쯤이 반쯤 모래가 됐다는 거. 실제로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매일같이 가도 이 돌길이 모래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진짜로 못 만나요. 오히려 더. 근데 꿈속에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발자취가 있다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 하나도 안 썼죠. 사랑이라는 말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 시에 나오고요. 아, 자꾸. 그 다음에 제 영어책으로 쓴 게 그 기적의 1분 영화하고, 기적의 1분 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짜 영어 상식이라고 있어요. 알짜 영어 상식. 이게 이제 영어의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쓴 거고, 그 다음에 식물교도소라고 이제 제가 시집을 또 냈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식물교도소를 냈고, 작년이구나. 식물교도소란 시집이에요. 시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탁상용 1일 5분, 하루 5분 세계 병원. 세계 병원이 있어요. 365. 이거는 이제 세계 병원들 가지고 이제 제가 쭉 분석을 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번역도 이제 몇 번 했고 했는데, 다섯 권을 제가 이제 쓴 책이 이거예요. 공부가 하고 싶다. 당신에게 기적의 1분 영어, 알짜 영어 상식, 식물교도소, 탁상영 하루 5분 세계 뭐 병원 365.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뭐 유튜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제가 뭐 그게 아주 유명한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이제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책이든 뭐 책에 대한 서평이든 제가 쓴 글이든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시고 뭐 제 유튜브를 들어오셔도 되고 뭐 그러시면 뭐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저도 이육동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 저게 그 속에 있다고. 네, 나오죠. 이 책인가 공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이제 문학과 영어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어디서 사야 되나? 아니 교보나 이런 데도 살 수 있고 뭐 예스24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다 있죠. 이런 책들. 이게 검색하시면 검색하면 나와요. 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다 배정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네. 혹시 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셀프 아트원. 셀프 아트원? 네. 예. 그분이 이제 그림 한 걸 유명한 그림 있어요. 희망의 눈물이 있어요. 슬픔을 가지면 이겨내고 나. 흘린 눈물인데 그건 우리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희망의 눈물이에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까 여러 시인들이 얘기 들으면서 자녀를 잃고 이런 슬픔 속에서 눈물을 가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랑 다 똑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주어지는 최선을 다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런 슬픔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눈물을 이제 피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고 그 그림을 이제 떠올렸어요. 제가 그 합동총회 총회장과 하시는 게 목사님께서요. 그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는 건데 학교 또 저희 또 저거였죠. 은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몇 년 안 됐어요. 그 그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많이 보고, 보고 묵상하고 또 그 시도 써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제 인생에 뭐 고라니를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눈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기한강이 너무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거는 또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강의는 그래요. 한 번만 들어갖고는 좀 안 되고요. 여러분 들어서 좀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강의든 공부든. 그러니까 우리가 to know is one thing, to teach is another 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런 걸 이렇게 막 강의하고 하려면 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없어갖고 이해가 안 돼, 강의가 안 돼요.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네. 강의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이걸 제가 지금 그 뭐 안 보고 이야기 막 쓰잖아요. 한자도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충돌되어져서 제가 또 예. 문학과 관련된 아 이건 문학이죠. 완전히 문학 시집. 시집이니까 시집이에요. 한 제 80편 정도 제가 쓴 시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파트로 해서 써놓은 것도 교부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뭐 교부에도 있고 예스일사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제 관심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쓰고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유 뭐 그걸 책 쓰는데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책이라는 게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이걸 썼다고 해서 뭐 돈을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이상은 벌기도 힘들고 오히려 너무 그 책을 쓰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상업화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있는 거는 또 나중에 좀 내년이나 좀 돼서 이 집도 좀 낼 생각이에요. 지금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좀 지금도 한 70편 정도는 또 써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시들이 좀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제가 썼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셔도 제가 막 시집이라든가 뭐 강의한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 이름 아까 말씀을 검색을 하면 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하시고 그 박사님은 항상 또 우리 문학계인 당당을 동행을 가끔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 관련된 문학계행 하는데 관련된 그 시인들의 그 시를 또 특강을 해주세요. 제가 그 올해 공연을 합니다. 예, 올해 3월 1일 날 갔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하면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매창하고 거기에 이제 신석정 시인이 있어요. 거기서 이매창에 대해서 막 한시를 다 했어요. 다 해드렸어. 한시가 어떤 뜻이고 이 의미가 어떠고 막 이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막 시들을 한시에 저는 한문학도 전공했거든요. 제가 좀 전공 분야가 많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석정 문학관 또 그때 해설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막 그때 다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이에다 써가지고 나눠드리고 막 퀴즈도 내고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홍신하고 박범신 문학관을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논산. 아 논산 좋네. 네, 논산이고 예. 거기 우리가 또 지금 서해전 다음주에 그리 옮겨요. 그니까 예, 그때 저도 작사님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나오세요.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이명웅에 대해서 나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하나 썼는데 아, 너무 멋지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좀 기니까 그 우리 신세지 목사님이 부채를 이렇게 그려갖고 예, 거기다 쭉 예, 쓰신 거예요. 잘하셨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시 이야기도 하려면 많은데 결국은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내 관점을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을 쓴다면 저는 그 나의 그녀 H2 그래가지고 물을 막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인칭 은유 심상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인데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뭐 나로 쓴다든가 사물을 너로 쓴다든가 사물을 그나 그녀로 쓴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물에 대해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깊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막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이런 강의도 있지만 이제 시를 강의를 하려면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러려고 그래요. 이런데 물론 비교문학 강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시창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창작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그거는 뭐 한 제 책은 아니고 이제 그걸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정말 또 시의 쓰기에 관련된 지금은 제가 비교문학 강의를 꽤나 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것보다 그 시 쓰기와 관련된 시의 작품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그렇죠. 실제 시창작이 도움이 되게. 예, 그거를 이제 다음 달부터 제가 그 책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굳이 목사님도 이거 복사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그 책을 뭐 이제 돈을 받으셔서 2만 원씩 그래서 이제 대신
예,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져오시면 제가 그 책을 그냥 정말 뭐 1년이든 단위로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강의하면서 제시는 저는 이런 계통에 이런 식을 썼다든가 이렇게 묶어서, 예, 묶어서. 비교문학도 나쁘진 않지만 책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이 뭔데요? 그것도 같이 있어요? 예,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목을 이제 시집 제목을 목사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시 쓰기 뭐 아니 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창작 교재인데 되게 좋아요. 강의하기가 여러분도 공부하기 재밌고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개별 구입하셔도 되고 뭐 목사님한테 보내셔서 하셔도 되고 해서 다음 이제 7월부터 아니 10월부터는 제가 그 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이제 시창작을 하려면 이제 그런 또 관심이 또 많으시니까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걸 좀 해주시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제 이런 걸 해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10월부터 제가 훨씬 더 좀 더 재미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 쓰기를 제가 한 바퀴 쫙 돌아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저기 이제 인문학 교수님은 볼 때마다 소독을 하지 마세요. 소독? 어. 지난번에 양배추 만화를 가져와서 조금 이거 보고 싫었어. 저는